언젠간 슈퍼개미, 언젠간 슈퍼개미. 이것도 땅방송국 나와가지고 또 들어와서 슈퍼개미가 왜 그러고 살고 있어요? 뭐 분명히 그 얘기 나온다고. 아니라고 슈퍼개미. 힘들다. 힘들다고. 어저께 저녁은 또 어떻게 먹고 해결하나. 저녁. 근데 내 친구 중에 좀 유명한 애가 있거든. 기업체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야. 아 저기다. 저기 가면 내가 이제 오늘 학기 해결하는구나. 야,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? 나 좀 데려가줘.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 얻어먹고 막. 난 얘기 듣지도 않았어. 그냥 막 먹었어. 오늘 하루는 버티구나. 그렇게 산다고. 아이고 우리 딸 아빠가 좀 싸웠어. 어제 가가지고 거기서 식당에서 좀 싸웠어. 이따 줄게. 이제 내 실체를 아는 분들은 이제 구독 취소 좀. 이게 진심이에요. 나는 구독자가 많은 것보다 난 좋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. 나 가끔 막 이렇게 재밌는 거 있잖아. 좀 잡스러운 방송에서 댓글을 달까 하다가 안 달아. 왜 안 달는지 알아? 네. 그거 달면 그거 타고 또 이상한 사람도 와가지고 헛소리 하려고. 아, 진짜 짜증나거든.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. 구글에서 그거 개발해야 돼. 딱 내가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 그냥. 안 보이는 거야. 여기로 딱 그걸 해서 그 사람 안 보이는 거야. 차단돼가지고.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까다로워. 막 헛소리 듣고 있으면 신경이 확 올라온다고. 막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도 다 강퇴해버리고 싶어. 거의 없긴 한데. 근데 꼭 타방송 출연만 하면은 이제 타고 온단 말이야. 이거 정신교육도 시켜야 되는데. 우리 초기에 빠따 많이 때렸잖아, 이상한 형들. 이상한 형들 오자마자 그냥 빠따부터 때렸는데. 새로 오면 또 이거 또 해야 돼. 자, 1편부터 다시 보세요. 1편부터 보면 해결돼. 어제 모임 갔는데 대표님이 얼굴에 딱 써있어, 여기다. 나 대표. 나 부자. 나 완전 부자. 겉으로는 그 형님 이제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 그 울분과 피눈물과 그게 느껴지더라. 왜? 감사 보고서 보면 알아. 진짜 우리나라 기업인들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. 진짜 힘들어졌어. 이러니까는 멀쩡한 회사 피해 팔아버리고 접어버리지. 왜냐면 의욕을 꺾어버리니까. 웃지만 그 내면의 아픔과 고뇌와 슬픔이 보이더라고. 밥 한번 산다고 사람들 모으라 그랬더니 나같이 힘든 사람도 와가지고 거기서 막 먹고 있으니 얼마나 짠했겠어. 아휴 그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우면. 자 이제 중국 돈감은 이제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야. 내가 뭐라 그랬어? 얼마 찍고 내가 올라간다 그랬어? 2100. 이거 넹스트라다무스 아니냐? 쫙 그냥 폭락하다가 2100을 장중에 딱 깨고 종가론이 2100 조금 위에서 한 다음에 그냥 폭등이야. 중국 독감 때문에 이제 내수들 초토화됐지. 이제 수출도 좀 어렵지. 왜냐면 중국 쪽이 이제 어렵잖아. 근데 주가는 막 올라. 왜 그래? 이미 반영돼. 게임의 법칙이야. 선반영으로 세게 딱 맞아 때리잖아. 내가 이제 경제학자야. 그래서 이제 수치를 볼 줄 아는 거야. 이번에 이제 중국 독감이 얼마나 이 경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한단 말이야. 그런 자료가 있어. 왜냐면 중국에서 총 생산이 있잖아. 그거 되게 심각하게 타격 받을 거고. 중국에서 소비 있잖아. 그것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거고. 그럼 계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? 딱 수치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? 망하겠다. 망하겠다. 야, 겁날 거 아니야. 그럼 본인이 이제 겁나. 그냥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망합니다. 이제. 니들 이제 난리 났습니다. 그럴 거 아니야.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어? 주식을 막 팔라고 하겠지. 그걸 이용한다니까. 근데 그게 진짜 출구를 이렇게 확 쏠려요. 나이트클럽 같은데 문은 이제 조그만데 부랴 하는 거야 누가. 그걸로 확 눌러서 다 깔려 죽는 거야. 그거 내가 다 알려줬잖아. 2100 딱 찍고 올라갈 거라고. 얘기했어 안 했죠? 냉사 내가 갔다 왔거든. 타임머신 타고 샥 가고 딱 2100 난 다 알고 편안하게 얘기했지. 2100 찍고 올라갑니다. 딱 찍고 왔잖아. 근데 그대로 안 하고 겁나가지고 아침 시초가로 막 판다니까? 왜 악플 달리냐면 그때 깐 거야 이 형이. 까가지고 지금 마음 다 아씨 냉철 저 새끼 말이 듣는데 미운 거지. 이미 지금 화가 막 난 거야. 내 방송 보면 세 번 까이게 돼 있어. 손절 쳐가지고 손절의 아픔 상승해가지고 이제 상승의 허탈감 두 번 왔어. 세 번째 뭐야? 냉철 방송 보고 냉철이 또 약 올려. 내가 잘 약 올려 그냥. 멘붕식에 빠따. 그러니까 바른 길 오시라고. 진짜 좋은 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알아? 욕하면서 보는 방송이야. 욕하면서. 아 진짜 보기 싫은데 돈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야. 5,000원 내고 와. 거기서 비공감 찍어. 지금 세 번 찍었더라. 징하다. 징해 진짜. 그거 보면서 이거 10만원 올려버려. 야 비공감 찍으려면 10만원 내고 찍어. 자 오늘은 소액주들이 좀 올라. 그리고 실적 잘 나온 것들이 좀 오르거든. 오늘 장 또 폭등이야. 1%대 폭등이야. 이게
장 막판에는 또 꿈으로 갈 것 같은데 차례시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수급 보니까 이거 기관이 이제 멘붕하게 생겼어. 기관이 멘붕하면 누가 멘붕하는 거야? 국민이 멘붕하는 거야. 맡겼잖아. 내가 뭐 좋다 그랬어? 건기식 좋다 그랬잖아. 텔레로 건기식 다 세팅 해놨는데 우리 해놓은 거 다 오르잖아 지금. 오랜만에 한번 하자. 호우! 종군당 봐요. 호우! 노바렉스 호우! 오랜만에 했다. 아 오늘 호우하다가 끝도 없어. 오늘 소해주도 좀 몰라. 중국 돈감 이렇게 있는데도 당이 이렇게 잘 받쳐준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? 워낙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것도 있고 돈의 힘이 좋다니까 지금. 돈의 힘이 좋아. 그걸 느껴. 게임의 법칙이 그거야. 이거 설명 안 되잖아.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? 아 지금 유동성 그거 안 되거든. 이거 느낌이거든. 이거 사람들의 심리거든. 이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. 그냥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. 수치만 갖고 공식으로만 대입하잖아. 그럼 수익이 안 나는 거야. 돈을 벌 수가 없어. 아 오늘 방송은 이제 복습이다. 내가 이런 거 잘 맞춘다니까. 내가 오늘 방송 킨 이유가 있어. 오늘 쉴까 했거든. 별로 할 얘기도 없고 킨 이유가 있어. 취소됐어 강연회. 왜 취소됐는지 알아? 그래? 어디 냉철 따위가 무슨 강연을 어? 그래서 경영진이 잘라 이거 엎어. 그럼 실망하는 친구가 아니 그러면 저 최준철 선생님하고 요 김동완 선생님은요? 아 냉철 묻었어 안 돼 다 엎어 그냥. 강연 한 번 하나 했는데 또 기회가 있겠지. 아 근데 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.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돈 받고 가는 거 아니야. 그냥 부탁해가지고 하기로 한 건데 어쨌든 뭐 결론은 어찌됐든 이제 안 하는 걸로. 마음 편하더라고. 아가야 아빠가 강연회 말고 나가서 시멘트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게. 아 독감 때문에 우리 막둥이만 놓고 왔는데 방송 찍기가 좀 어렵네. 방송 찍는 거 좀 쉬어야겠네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? 좀 올라오잖아. 실적 괜찮은 것도 있잖아. 적정선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또 소외받는 것들 있잖아. 조금씩 사면 돼. 참 쉽죠? 아, 결국 좋은 회사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. 올라오게 돼 있어. 그래서 괜찮은 회사를 찍은 다음에 잘 버티면 돼. 좋은 거 샀는데 그거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확 팔고 그것도 몇 달 지나면 잠잠해지지. 그렇지 않겠어? 이렇게 투자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거야 이거. 아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좋다. 아 좋다. 그래서 지하에 있을 때 힘들었는데 곰팡이 냄새 나고 우리 딸 힘들었지? 아 우리 딸 때문에 오늘 방송이 안 되네. 그냥 급방 종료해야겠다. 일로와 오늘도 우리 딸 저 인사하자 인사. 나는 이 유튜브보다 이렇게 집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. 집에서 애들하고 노는 거 신기하지? 이거만 싫어요. 신기하지? 아니요. 신기하지? 아빠도 사실 이 맛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야. 이거 내가 나오네. 여기서? 이거 나오네? 어? 다음에 우리 우주 가서 한번 찍자. 우주에서. 안녕. 빠이빠이.